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수익 내자. 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주는 약간 무거운 마음으로 또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번 주에 아시다시피 이제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큰 폭의 또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급락할 때는 사실 뭐 좋은 종목, 나쁜 종목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나중에 지수가 지지를 받고 반등을 시도할 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종목 압축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포트폴리오 10종목, 20종목, 30종목, 백화점처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많아도 7종목 이하로는 종목을 압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목 압축은 손실이라고 매도하지 못하고 수익이니까 매도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수익, 손익 이런 것과 별개로 내가 좋은 종목을 좀 더 이제 현금을 확보하면서 가져가고 그리고 나중에 그 좋은 종목을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까지 확보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종목 압축입니다. 지금은 시장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종목을 여러 개 가지고 와서는 절대로 수익을 보실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포트 점검하시고 내가 여기서 버릴 건 무엇인지, 가져갈 건 무엇인지 반드시 구분하시고 현금도 확보하셔서 나중에 시장이 반등하는 시기에 좋은 종목을 조금 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금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계좌 회복, 계좌 수익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주에도 이제 시황으로 살펴볼 포인트 두 가지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번 주 시황 점검입니다. 매주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들을 두 가지로 엮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가지고 온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한국의 수출 지표 둔화 여부를 주목해보자. 둔화 여부를 주목한다라는 것 자체는 뭐예요? 한국의 수출이 조금 둔화되고 있구나, 그죠? 그 부분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기업 이익 증가율 개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계속해서 좋았죠.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실적 컨센서스를 보면 올해는 실적이 좀 꺾일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수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지표 그리고 미국 기업의 이익 증가율 추이 두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한국의 수출 증가율 추이입니다. 이 앞전을 보면 뭐 증가율이 크게 의미는 없어요. 뭐 증가했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요 기준 제로선을 기준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때부터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그죠? 네, 코로나로 인해서 묶였던 부분이 풀리면서 기저효과까지 반영되면서 수출이 증가했는데 최근에 보시면 어때요? 계속해서 수출 증가율이 떨어집니다. 한국의 GDP 70%는 수출이 차지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예전에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수출이 꺾인다는 건 뭐죠? 대기업들의 이익이 꺾인다는 거고 지수도 꺾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은 현재 꺾이고 있는 한국 수출 증가율이 다시 반등을 시도해 줘야 돼요. 네, 그래야 실적 개선, 지수 반등이 좀 더 빠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거시적인 지표를 보시는 분들은 한국의 수출 증가율 추이를 꼭 보셔야 됩니다. 한국의 수출이 다시 증가하는 패턴으로 나타나야 지수가 강한 반등을 보일 것입니다. 반대로 수출이 여기서 계속 꺾인다면 지수의 하방이 조금 약해질 수 있으니까요. 수출 추이 중요 지표로서 하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MSCI 12개월 예상 EPS 증가율입니다. 미국의 12개월 예상 EPS 증가율, 국내 12개월 예상 EPS 증가율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어때요? 꺾이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 기업의 이익도 꺾이고 한국 기업의 이익도 꺾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내 지수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인 이후에 주춤주춤 거리잖아요. 여기서 이제 지수를 받쳐줄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은 뭐예요? 결국은 실적입니다. 실적. 근데 그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꺾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미국과 국내 기업의 예상 EPS 증가율 추이가 계속해서 꺾이는 구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어때요? 이건 역시도 지수에 대한 하단을 약하게 만드는 거겠죠. 특히 지금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는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를 계속해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시장이 지금부터 완전히 하락 추세로 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좀 더 추가 하락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압축 그리고 일부 현금 비중도 확보를 해주시고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전략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